자, 다음은 이제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와 남편 알버트 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거 얘기는 한번 처음 다뤄봐요. 이제 알버트 공이 좀그 여왕의 남편이죠. 1819년에 태어나고 1861년 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독일 출신이에요, 알버트 공이. 독일 출신. 그리고 원래 이름은 프란츠 알브레히트 아우구스트 칼 에마누엘인데, 알브레히트라는 미들네임을 영국식으로 변형해서 알버트 공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작센 가문이에요. 작센 가문의 지배 가문인 베팅 가문의 분가였어요. 작센 가문은요,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을 만든 그 가문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쪽 집안은요, 가문이 좀 많이 분리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가문이 좀 많이 분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영지 문제 때문에요, 엘버트 공의 엄마하고 아빠는요, 각자의 애인이 따로 있었어요. 부부관계는 이런데 이쪽에 애인이 따로 있었어요. 애인이 따로 있어서 엘버트 공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이제 평판까지 안 좋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엘버트 공의 아빠는 에른스트 1세인데, 엄마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임종을 맞이하러 가는 거를 금했대요. 그래서였는지 엘버트 공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성실한 아빠가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해요. 근데 엘버트 공의 형인 에른스트 2세는요, 그 아빠의 안 좋은 버릇이 되물림이 돼가지고, 여자랑 결혼에 대한 그런 불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오히려 후사 없이 죽어요. 그래서 성병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냐, 알버트 공은요, 1836년에 형이랑 같이 고모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영국에 가요. 근데 이때 빅토리아하고 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요, 엘버트 공의 형인 에른스트 2세가 원래 그 빅토리아 여왕을 마음에 들어 있었대요. 사촌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사촌이긴 하지만 친척 관계인데, 원래 각자 해외에 나뉘어져서 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서로의 그런 친목을 위해서 결혼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친척끼리. 좀 전통이 있었어요, 유럽은. 찰스 다윈도요, 그 진화론 발표한 찰스 다윈도요, 좀 약간 먼 친척하고 결혼해요. 아, 뭐 그렇게까지 먼 친척은 아니구나. 뭐냐, 하여간 결혼을 해요. 친척하고 결혼해요. 그렇고, 근데 뭐냐, 정작 빅토리아 여왕은요, 에른스트 2세가 아닌 엘버트 공한테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2호가 있어요. 남자 2로 남자 2호가
남자 1호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정작 여자는 남자 2호를 좋아하는 거야. 뭔지 아시죠? 그 사랑의 짝대기가 서로한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랑의 짝대기가. 거기에다가 근데 이제 그 서로 이제 만나거나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 엘버트 공이 품행이 뛰어난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 여왕은요, 일단은 영국의 왕이 돼요. 영국의 왕이 된 다음에 즉위하고 3년 뒤 엘버트 공한테 여자가 프로포즈를 해요. 그 여자가 청혼해요. 빅토리아 여왕이 일기에 써놨는데요. 엘버트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접견실로 들어왔다. 그에게 접견실로 부른 이유를 알 거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그도 동의하면 무척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중간 이야기 부분이 좀 생략이 돼 있고 우리는 서로 포옹했다. 그는 무척 다정하고 친절했다. 또 중간이 생략이 돼 있어요. 나는 내가 그에게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나와 결혼하면 많은 희생이 따를 거라고 말했다. 알버트는 결코 희생이 아니며 나와 함께 일생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개의 커플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엘버트 공은요, 일기에다가 아니 빅토리아는요, 그 엘버트 공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그 프로포즈, 엘버트 나와 결혼해줘요 하는 그 청혼을 받아주니까 일기에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사 같은 엘버트한테 사랑받는 느낌을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어요. 어우, 오글거려. 덥네. 그랬을 정도인데, 엘버트는 형에게 편지를 쓰면서 빅토리아는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친절해요.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생각하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냈대요. 첫날 밤을 보냈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첫날 밤, 빅토리아는 이제 아무래도 첫날 밤은 굉장히 그 화끈할 거 아니에요. 화끈한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깊이 빠져 있었대요. 그 완전히 푹 빠져 있었대 남자한테. 근데 엘버트 공은 마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시녀가 증언을 한 거야. 아니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 원래 그 남자는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요, 그 뭐냐, 오잖아요. 현자 타임이 오잖아요. 네, 현자 타임 올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아무래도 엘버트 공이 이제 처가살이를 해야 되니까 영국 왕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그 처가살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엘버트 공은 아니 빅토리아가 이제 신경질을 시작해요. 신경을 내기 시작하면 엘버트 공은 그 논리적으로 빅토리아한테 팩폭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말을 말자 하니까 이제 여왕이 결국 막 빡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시선을 피하는 엘버트를 막 쫓아다니면서 어휴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요 막 하면서 아주 그냥 막 쏟아붓는 그런 패턴의 반복이었다고. 부부싸움, 흔한 부부싸움. 그나마 이제
알버트 공이 멘탈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 성격을 감당하고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화내는 것도 빅토리아고, 나중에, 아, 내가 너무 화를 냈나? 그래서 알버트 공한테 가서, 자기, 내가 미안해요. 막 이랬다고. 근데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빅토리아하고 알버트 공이 또 대판 싸웠어. 그래서 이제 알버트 공이 방에 박혀서 아예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 빅토리아가 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문 앞에 시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의 여시오. 그 영국의 여왕이요. 문의 여시오 하니까 그 알버트 공이 문을 안 열어. 근데 이제 여왕이 직접 노크를 해요. 똑똑. 여보, 당신 아내예요. 하니까 알버트 공이 문을 활짝 열어. 뭐 그랬단 얘기가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원래 빅토리아 여왕은요, 엘리자베스 1세처럼 독신으로 살고 싶었대요. 막 부군한테 순종하고 권력을 공유해야 되는 게 싫다고. 그런데 문제는 엘버트 공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근데 결혼을 하게 된 사연이 또 있어요. 영국의 그 총리였던 멜번이 이제 너무 친한 거야, 영화하고. 그러니까 그럼 둘이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하니까 의회에서 멜번 부인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왕한테. 그러니까 여왕이 약간 이미지가 좀 손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스캔들을 잠재우는 방법으로는 그냥 그 영국의 왕족이나 아니면 그 유럽의 다른 왕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 그냥 결혼 생활을 좀 성실하게 하는 게이 스캔들을 이렇게 잠재우는 방법이겠구나 해서 엘버트 공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결국 이제 엘버트가 죽을 때쯤에는 거의 완전히 그 뭐냐 의존적이었대요. 하지만 의존하기는 했는데 그 순종하진 않았대요. 근데 이제 뭐냐 선례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앤 여왕이 그남앤 여왕의 남편이 덴마크 왕자였어요. 컴벌랜드 공작 조지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 조지는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앤 여왕이 결국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앤 여왕이 재위 기간이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영국에는 여왕의 부군이라는 선례가 없었어요. 거기다 이제 외국인 출신이잖아요. 외국인 출신이라서 결혼하고 17년이 지나서야 1857년이 되어서야 그 간신히 The Prince Consort, 여왕의 배우자 칭호를 받은 거예요. 원래는 King Consort 호칭을 주고 싶었지만 독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게 실패한 거야. 근데 이제 엘버트한테 해군 제독지위도 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뭐냐 엘버트 공이 성격이 좀 영국의 그 상류층하고는 좀안 맞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좀 영국 사람들은 약간 위트를 즐기는데 알버트 공은 유머 감각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좀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귀족들하고 사귀는 게좀 느렸고, 그 영국 상류층들은 막 밤늦게까지 막 파티 열고 막, 응? 막 파리 타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엘버트 공은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전형적인 약간 그런 뭐 비즈니스맨? 약간 그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상류층 남성은 보통 그 시기에는 그 뭐냐 부인이 아닌 애인이 또 있었대요. 데이트메이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 엘버트 공은 겁나게 그 부인한테 그 엄청 충실했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이 임신 중이었을 때였어요. 원래 그 여자가 임신을 하면요, 이제 뱃속에 아기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한 십몇 킬로그램 이상 찌잖아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 여왕을 보고 미래의 엄마가 될 임산부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다. 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원래 빅토리아 여왕은요, 원래부터 키도 작고 사진 보면 알겠지만 좀 약간 좀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신을 하면요, 엄청 몸이 그 부풀어 올랐대요. 그리고 성격도 원래도 급했는데 엄청 까칠해졌대요. 거기에다 이제 자기가 엘버트 공을 찾고 싶은데 남편이 없어. 그러면 막 화를 냈대요. 거기에다 이제 자리를 그 뭐냐 옮기고 싶을 때마다 그 나를 안아서 옮겨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남자 힘들어 죽을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여왕이 이제 정신줄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임신을 하니까.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의 주치의들이요, 왜 여왕 폐하는 임신할 때마다 성격이 괴팍해지실까요? 하여간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여왕의 주치의들은요, 어느 정도 왕실의 자녀들이 좀 늘어나니까 폐하, 더 이상은 그 임신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문제는 엘버트 공이 애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빅토리아는 사실 애들을 좋아하진 않아. 그런데 나는 엘버트를 사랑해. 엘버트가 사랑하는 엘버트가 아이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빅토리아는 계속 아기를 가졌대요. 나는 아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남편이 좋아하니까. 하여간. 그래서 가정 내의 문제만 거의 집중을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그 뭐냐 빅토리아 여왕도 사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엄마하고 집사의 그런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그 양육이 돼가지고 그 가정교사한테 좀그 의존을 했었대요. 근데 가정교사는 나중에 빅토리아의 사랑이 알버트한테 넘어갈까 우려해가지고 부부를 막 이간질한 적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알버트는 이제 장모님의 친정 조카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을 좀 장모님하고 아내를 좀 화해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교사였던 레전드 여남작을 독일로 쫓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하고 너무 그 관계가 좋으니까요. 너무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요. 빅토리아 여왕하고 엘버트 공하고 무려 자녀를 9명을 낳아요. 9명이나 낳아.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자녀가 첫 딸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키라고 불리는 빅토리아 아들라이드
메리 루이즈 해서 나중에 독일 제2제국의 황후가 돼요. 그 아마 비스마르크 시대 때 아마 결혼했을 거야. 그래서 완전히 엄친딸이 된 거예요. 이 비키가 6살이 되니까 모국어도 아닌 프랑스어를 마스터하고, 14살에는 무슨 시사적으로 아주 그냥 거의 망치 부인님급이 된 거야. 그래서 그 9남매 중에 제일 뛰어난 엄친딸이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애는 이제 왕세자인 버티. 그 교육 커리큘럼이 엄청나게 빡셌고요. 왕세자 전용 군사 교육 끝까지 시켰는데, 근데 문제는 그 버티가 그 커리큘럼을 못 따라갔어요. 그 커리큘럼을 그못 따라가서 그냥 그 뭐시냐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애인도 맨날 바뀌어. 엄마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그나마 아빠인 엘버트 공이 여왕하고 그 왕세자 사이를 엄청나게 중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뭐냐 좀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버티는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죽은 다음에 에드워드 7세가 되거든요. 근데 에드워드 7세는요, 오히려 외교 정책에서는 좀 뛰어났어요. 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엘버트 공은요, 그 직접적으로는 정치에 관여를 못해요.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근데 또 특이해. 그 여자는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되는 그런 당시의 보수적인 여성관이 있었어. 그래서 남편이 조언을 해주면 또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식 문서 엘버트 공이 먼저 읽어서 답변 써놓으면 빅토리아가 열심히 베껴 써서 문서를 처리를 해요. 그렇고요. 엘버트 공은 1851년 영국의 만국 박람회를 주도를 해요. 엑스포를. 그리고 이 박람회를 결국 성공을 시켜요. 근데 엘버트 공은 1861년에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들 에드워드 7세를 만나러, 그러니까 좀 뭔가 타이를 일이 있었나 봐. 그러고 가는 길에 비를 맞아서 그 장티푸스가 더 악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요, 남편 엘버트 공이 죽은 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빅토리아 여왕은 죽을 때까지 상복을 입었고, 그 죽을 때까지 왕세자 에드워드 7세를 그 용서를 안 했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신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은요, 뭐냐, 엘버트 공이 42살에 죽어요. 그래서 빅토리아는요, 자기 방 옆에다 맨날 그 엘버트 공의 추상화를 놔두고요, 그 한동안은 국정에서 손을 다 뗐어요. 그리고 공식석상에 이제 나오지도 않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국가 대사를 처결할 때그 여왕의 의견이 필요는 했거든요, 총리는. 그래서 맨날 런던의 그 빅벤에서 맨날 그 여왕의 그 처소인 윈저성까지 맨날 가야 됐어.
근데 이제 여론이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그래 여왕 불쌍하지 했는데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거기에다 이제 여왕은 거액의 생활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윈저의 과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 거야. 그래서 공무에 복귀는 해요. 근데 맨날 검은 옷만 입고 있어. 너무 우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국 왕관도 대영 제국 왕관도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대관식 때 대관식 때 굉장히 그 왕관이 컸거든요. 근데 그 말년에는 왕관이 엄청나게 작아져요. 왜냐면 그 검은 상복에다가 그 맨날 그 베일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는요, 그 이제 제국 왕관을 안 쓰니까 국가의 위신하고 왕실의 체면에 손상이 갈 거다 해서 내 역사는 반복되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요, 제국 왕관 축소판을 빅토리아 여왕 전용으로 제작을 해요.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1857년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요.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안 멈추는 이유는요, 욕구 때문이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해체가 되고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하게 돼요. 그 대영 제국의 국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하게 되면서 이제 빅토리아가 이때 일기를 써요. 인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 안타깝다. 군주로서의 책무를 다시금 절감했다. 하고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인도 제국 황제 칭호를 겸하게 돼요. 그렇고 그 사실 빅토리아가 인도 황제 칭호를 덧붙이게 된 동기 중 하나는요. 이제 빅토리아 여왕하고 알버트 공의 이첫 번째 자녀인 빅토리아 아델라이드 메리 루이즈가 그 이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3세한테 시집을 가요. 프리드리히 3세한테 시집을 가는데 문제는 1871년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해서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때 그래서 황제의 황후의 엄마다 약간 그 동급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도 제국의 황제 칭호를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77년 1월 1일부터 빅토리아는 정식으로 불리는 방법은 영국의 여왕이자 인도의 여자 황제이신 빅토리아 폐하 해서 제국 왕관에 인도산 다이아몬드인 코이누르를 추가로 박아넣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국왕들은요, 1948년까지는 인도 황제 칭호를 같이 써요. 그러다 이제 1947년 8월 15일에 그 인도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죠. 프로이센 사이코에 대한 얘기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여왕이 이제 자녀가 많았다 보니까 말년이 좀안 좋았어요. 그 1878년 12월 14일 그녀의 둘째 딸인 앨리스 공주가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조할머니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자식을 앞세우는 그런 게 약간 좀 그렇잖아. 여왕인데. 그래서 막내딸인 네, 탱경탱경이 맞냐서 막내딸인 비어트리스 공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어트리스 공주가요. 그 바텐베르크의 하인리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서 엄마, 나이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하니까 빅토리아가 결혼을 허락한 조건이 있어요. 딸하고 사위가 나랑 같이 윈저궁에서 생활하는 것이 조건이다. 조건부로 결혼 허락한 거야. 대릴 사위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약간 빅토리아 여왕이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그 독단적인 성격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좀 어떻게 커버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커버를 해줬는데, 아, 이 사진이요? 빅토리아 여왕하고 그녀의 남편인 알버트 공이에요. 그래서 1877년에 러시아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공격해서 산 스테파노 조약을 체결을 하고 불가리아를 할양받아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걸 빡쳐가지고 다른 나라들 들여가지고 1878년에 베를린 조약을 체결하고 산 스테파노 조약을 폐기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1881년하고 1885년에 남아프리카하고 수단에서 영국이 패하고요. 그리고 1882년에는 아일랜드에서 총독이 암살당해요. 그 아일랜드 그 독립전쟁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하고 나뉘어졌죠.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요. 그즉 왕자리에 한 60년 넘게 있었어요.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거의 60년 넘게 있어가지고 할아버지인 조지 3세보다 재위 기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의 커리어가 내리막이 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 영국은 이 팽창주의를 이제 내세우게 돼가지고 막 아프리카, 인도 막 이런 데다 식민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골든 주빌리, 다이아몬드 주빌리 다그 성대하게 결혼을 해그 거행을 해요. 그래서 참그 그래서 가족 관계가 있었고, 그 남편과의 사랑 이야기가 좀 많이 유명해요. 그 영국 역사 연구할 때도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하고 엘버트 공의 그 사랑 이야기는 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요. 그 빅토리아 여왕하고 엘버트 공이 결혼하는데 서로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당시 벨기에 왕이었던 레오폴드 1세였거든요. 그때 편지를 써요. 나의 행복은 끝났어요. 나한테 이 세상은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또 스캔들이 있어요. 엘버트 공이 맨날 빅토리아 여왕을요. 맨날 그 안고 다녔대요. 그래서 막 빅토리아 여왕이 그 아침에 침실에서 집무실로 가거나 이제 저녁에 집무실에서 침실로 가거나 할 때요. 빅토리아 여왕을요. 그 이제 여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 여왕이 이렇게 있으면 남편은 이 자세로 안아서 데리고 갔대요. 맨날 그 번쩍 안아 들어가지고
그 여왕은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날 그 자세로 그 데려다 줬대요. 남자는 막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그 커플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거기다 빅토리아 여왕이 날씬한 편 아니었거든요. 그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여왕하면 굉장히 막 몸매가 마르고 이쁠 거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빅토리아 여왕의 이미지는 그 오히려 현대 여성의 이미지보다는 고대 여성의 그 이상적인 이미지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 출산드라. 자연, 분만, 모유, 수유 그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엘버트 공이 죽은 다음에요. 이제 하인 중에 그 브라운이라는 그 하인이 있었대요. 건장한 하인이 있어서 이제 그 엘버트 공이 맨날 그 뭐냐 빅토리아 여왕 그 맨날 그 들여다주는 그 역할을 계속하니까 이게 약간 그거잖아. 그 커플 자세잖아. 그 이제 여자가 남편한테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딱그 등하고 다리를 이렇게 허리랑 다리를 잡아서 그 올려주면 이제 여자는 안 떨어지려고 남편의 그 목에 안기잖아요. 근데 이 브라운이라는 하인이 엘버트 공을 닮았어요. 그래서 스캔들이 났어.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은 이제 죽었을 때그 부부의 이제 석관이 있어요. 프로그모어 영묘에 묻혔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그 재위 60년을 넘기고 나서 1898년에 백내장이 그 걸렸어요. 백내장이 걸려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그 신경에 영향이 가서 기억 상실증까지 걸려서 1901년 1월 22일에 죽어요. 화이트 섬 오스본 하우스로 요양을 갔는데 81살에 죽었고요. 81살에 죽고 영국 역사상 64년이나 재위를 해요. 아마 엘리자베스 2세가 아직 그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빅토리아는 그 재위 기간이 64년이거든요. 엘리자베스 2세가 1950년대부터 왕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 아직 그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그 영국이 그 빅토리아 시대라고 그건 불리는 시대였지. 근데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해가지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등 영국의 식민지였던 제3세계들은 죽어나는 거였죠.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이 전성기도 이 빅토리아 시대 때 일어나요. 의외로.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준 시대도 바로 이 빅토리아 시대예요. 근데 이때의 그 노동자들은 남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받게 돼요. 빅토리아 여왕 자기도 본인은 여잔데 여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 나머지 그래서 이제 그 뭐냐 항상 엘버트 공의 조언을 들었다고 그래요. 정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엘버트 공은 공식으로 그 문서에 서명은 못하니까. 그래서 서명은 빅토리아가 하고 그렇고요. 그리고 빅토리아의 여왕은요, 그 혈우병이 있었어요. 근데 혈우병은요, 주로 이제 혈우병이 그 한번 피가 나면요, 피가 잘안 굳어요. 혈우병은 그리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과다출혈로. 그래서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족 그 가문이 그
니콜라이세의 외아들 알렉세이 니콜라에비치 로마노프가 혈우병 환자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약간 러시아가 이제 재정이 그 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이제 빅토리아 여왕은 사실 그 부모도 그렇고 남편 알버트 공도 그렇고 혈우병 보인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돌연변이로 그 혈우병이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혈우병은 좀 유전이 돼요. 그래서 앨리스가 그 디프테리아에 걸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혈우병이 있었어요. 유전이었고. 그리고 레오폴드라는 아들, 그리고 비어트리스라는 딸이 또 혈우병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은요. 남편인 알버트 공 다음으로 매력적인 남자. 이상형 월드컵에서는 나폴레옹 3세를 지목을 해요. 나폴레옹 1세의 조카죠. 그래서 그또 빅토리아 여왕은 1832년을 기점으로 그 뭐냐? 죽기 열흘 전까지 일기를 썼다 그래요. 일기를 썼고요. 근데 이제 그 비어트리스 공주가 이제 여왕이 죽은 다음에 그 일기의 내용을 편집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요. 엄마의 체통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한 사적인 부분은 따로 골라내서 태워버려요. 그래서 2012년 5월 24일부터는요. 빅토리아 여왕이 쓴그 일기에 대한 내용을요.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사이트가 있어요. 아, 물론 영어로 읽어야 돼요. 빅토리아 여왕의 그 일기에 대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요. 아니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어릴 때 이제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내렸던 건강 지침이 있어요. 춥게 지내시오. 따뜻함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지만 추위는 정신을 맑게 하고 긴장감을 유지시켜서 사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비바람이 불 때도 산책을 즐겼대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여왕 본인은 80대까지 되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정작 여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이 영 좋지가 않았다 그래요. 심지어 막내딸인 비어트리스 공주는요, 30대에 류머티스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 따뜻한 지방으로 요양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30대에 류머티스 관절염에 걸려버렸어. 그리고 궁정 요리사는 보통 원래 처음에는 프랑스 요리사였는데요. 이제 세포이의 항쟁으로 무굴 제국이 망하고 인도 제국이 출범한 이후에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인 요리사를 고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빅토리아 시대에 인도 요리가 영국으로 전해져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도에서 시작됐던 카레가 이때 영국으로 와요. 빅토리아 시대 때 카레가 영국으로 오고, 그리고 이 카레가 일본으로 또 전파가 돼요.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으로 전파가 되고, 그래서 그 일본에서 또 카레가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오뚜기 기업에 의해서 오게 되는데, 또 오뚜기는 그 카레를 일본식 그대로 갖고 온게 아니고, 또 한국식으로 변형을 해서 만들어요.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또 카레를 만들어요. 그 강황이라는 한약재를 쓰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 하여간 뭐 그런 일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 엘리자베스 2세가 아무래도, 잠깐만요. 엘리자베스 2세. 엘리자베스 2세, 현재 재위가 몇 년째일까요? 1952년부터, 오, 재위 기간이 60년이 넘네요. 그러면 이제 세계 역사상 빅토리아의 기록을 깨고 가장 오래 재위하고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총 63년 216일을 재위를 했고요. 엘리자베스 2세는 2015년 9월 9일부로 이 기록을 깼어요. 그래서 현재 재위 중인 군주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하고 있는 군주가 엘리자베스 2세. 빅토리아의 기록을 깼어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